네, 레스폴 디럭스의 전신, 예, 피구공 달린 레스폴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네, 이거죠? 예. 이겁니다. 클래식, 레스폴 클래식의 여기가 바로 이제 피구공 자리, 예, 피구공이 딱 박혀있는데 요걸 이제 빼고 험버커를 박을래니 그러니까 안 들어가니까 미니 험버커를 박은 거죠. 하우징만 냅두고 네, 이게 박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렇게 만들려고 바디를 다 파놨다가 수요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험버커를 박아서 나오기 시작한 게 바로 디럭스라는 사실. 네, 이제는 뭐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알고 하도 이 얘기 많이 해가지고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뭐 역시나 뭐 정책적으로 그리고 뭐 혼란을 주는 그런 어떤 스펙 표기로 막 모델명과 라인의 이름으로 막 엄청 비판적인, 예, 그런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사운드가 좋아서 좋은 점수를 네, 받아갔던, 네, 대단했던. 오늘 좀 다른 형태로 네, 좀 부정적인 요소를 제가 말할 건데. 그렇군요. 네. 깁슨이 이제 이게 하드쉘에 들어있고 하드쉘이 박스에 들어있잖아요. 네. 근데 박스를 우리가 날릴 때 이렇게 날르잖아요. 이렇게 엉성한 폼으로. 그렇죠. 이렇게 날르죠. 근데 깁슨의 박스가 사이드에 달려있죠. 나일론 손잡이가 사이드에 달려가지고 엄청 편했잖아요. 네네. 두 개씩도 들고 올 수 있고. 맞아요. 손잡이를 안 붙여서 줍니다. 왜죠? 무거워서 뭐 빠졌겠죠 뭐. 손잡이가 그거 가중 계산을 잘못했나 봐요. 아, 그래서 네, 그러니까 옆으로 열리 이렇게 옆으로 열리는데 손잡이가 없어. 더 불편해. 더 불편하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쏟아질 거 아니야 깃털이. 그렇죠. 네. 그거 되게 편했는데 옆으로 열게 해주고 거기다가 나일론 손잡이 해준 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거든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네, 뭐. 그렇습니다. 하는 짓이 그렇죠. 네, 하지만 네, 너무 무겁기 때문에 네, 어쨌든 나일론 네, 손잡이가 못 버티고. 네. 이 무게가 사실 엄청 큰 약점이 될 수 있을 만큼 지난 시간에 4.42 전법으로 네, 무게를 세팅을 해줬는데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전법을 사용할지 굉장히 네, 기대가 됩니다. 이게 조금씩 바뀌는데 이게 이제 노브가 다 그 파이어버드 노브잖아요. 네. 그것도 바뀌고 또 몇 년 전에는 이거 없었죠, 이거. 네. 테두리. 이거 왜 없앴다 붙였다 해? 이걸 그냥 가만 냅두지. 그러니까 뭘 가만 냅두지를 않아요. 이게 뭔데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싫어했던 사람들이 남아서 헤리티지를 만들지. 오죽하면은 나와서 야 좀 하던 것 좀 계속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남은 사람들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보면. 네, 깁슨 USA의 2018 레스폴 클래식 플레이어 시리즈 264만원에 권속가에 237만원을 할인가. 오늘 하는 쌍피 똑같죠? 시리즈 다 똑같아요.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99cm, 두께 50mm, 12플랫 뒷둘레 77mm, 바디는 마호가니 바디에 사틴 니트로세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탑은 AA 피게드 메이플탑, 지판에는 리치라이트, 지판 공률은 305mm 반지름, 넥은 마호가니 라운디드 피니쉬, 그리고 헤드머신의 키드니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쁘죠? 네, 뒤쪽에는 뭐 아주 반딱반딱한 피니쉬로 네, 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했어요. 네, 너트 테크토이드의 43.053mm 너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은 629mm, 22 미디엄 점퍼 프렛입니다. 픽업은 P90 두 개 장착이 되어 있고요. 2볼륨, 2톤, 토글 스위치, 3F 토글 스위치에 튜노매틱 스탑바 텔비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무게를 바로 달아볼 건데요. 무게가 저는 이제 442 전법에서 438. 저는 451 전법으로 451. 네, 원탑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451. 435. 아, 네, 맞출 뻔했다. 선생님이 거의 비슷하게 가셨습니다. 435. 441, 435. 뭐 지금 무게는 네, 정말 여러분들께 네, 안타까운 네,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게입니다. 그나마 네, 여기다 뭐 웨이트 릴리프라니 이런 말을 안 써놔가지고 뭐 다행이네요. 그래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여기다 만약에 뭐 웨이트 릴리프 이런 얘기 해놨으면 더 화가 날 뻔했죠. 435 나왔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우와, 피공 소리가 이렇게 좋았어요? 그러게요. 마샬
어우 좋다. 예. 마샬 날개. 전설의 한 줄 병 피구공이 날아오는 사운드가 생각이 네, 나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사운드였습니다. 네. 아, 자 반주 지난 시간과 동일한 걸로. 네. 잘 들어왔습니다. 섹션이 많은 반주. 어우 좋다. 네, 요새 또 이제 옛날에는 이제 또 반주 여긴 거 익숙해지고 이제 예. 다 돌려 쓰다 보니까 이제 섹션 찾는 재미로 반주를 하고 있네요. 아, 뭐 S90 이거 참 우주 같아요. 캐도 예. 각종 기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써먹고 있어요 정말. 네. 네, 반주 머신 거의 뭐 우리한테 있어 노래방 기계나 다름없죠. 그렇습니다. 자,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피구공에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이번에 세 개 하는 그 쌍피 시리즈가 디럭스의 미니 험버커, 그리고 클래식의 피구공,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오픈 험버커. 네, 이제 험버커까지, 버버까지 네. 세 개의 어떤 깁슨의 가장 특징적인 픽업 사운드들을 다 경험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그렇죠. 굉장히 네. 좋은 사운드 모니터의 네. 기회입니다. 파이어버드도 미니 험버커고 익스플로러는 또 오픈형이고 네, 그렇습니다. 아, 깡통이고 그리고 네. 좋네요. 다 들어보네요. 다 들어보네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무겁지만 소리 좋다였고요. 네. 이거 저 드리겠습니다. 피구공이 그래도 싱글인데 네. 싱글답게 한테 아주 기름지고 이렇게 저 진짜 부페 음식 먹는 것 같이 막 푸짐해서 그렇습니다. 풀 테이스트 드리겠습니다. 풀 테이스트. 네, 알겠습니다. 저는 피구공은 피구공인데 이게 또 쌍플레이어 예. 쌍피잖아요. 쌍피 플레이어 플러스 예. 그래서 저는 쌍피구공 예. 이렇게 들어가요. 던졌는데 공이 막 이렇게 두 개로 막 이렇게 날아오는 느낌. 쌍피구공. 네, 점수 드릴게요. 네, 점수를 뜨면 바로 네, 바로 나왔습니다. 쌍파로파로? 네, 쌍파로파로. 쌍피, 쌍피구공, 쌍파로파로. 네. 네. 아니면 쌍쌍.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미니 험버커와 피구공에 이어서 험버커 버벅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는 시그니처 레츠풀 시그니처 플레이어 플러스 쌍피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되게 웃긴 게 제가 저번 시간에 역시 이게 브랜드는 까도 소리가 좋아서 우리가 되게 부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수 받았다 그랬었잖아요. 예. 오늘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정적인 스탠스 없이 예. 그냥 잘 줘볼게요 했는데 점수가 덜 나왔어요. 네, 맞아, 맞아. 참 이게 이상한 사람 아이러니예요 정말. 예, 이상한... 다음 시간에는요 아무 생각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 생각도 안 정말 순수하게. 예, 순수하게. 예, 예. 예,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 해보도록. 초심으로 돌아간다고요? 예. 굉장히 불안합니다. 네, 우리의 초심이 과연 어땠는가. 네, 다음 시간에 저희의 초심을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